예, 안녕하십니까. 애트리 박상길입니다. 앞에 뭐 우리 PM님부터 권대성 위원님, 그다음에 통신사에서 발표하신 내용이 겹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중간중간에 겹친 부분들은 빨리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토픽은 양자원 통신 테스트베드가 코렌에 구축되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IT UT나 엣지에서 추진되었던 QKDN 관련된 표준과 그런 표준들이 어떻게 이러한 망에 적용되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우리 신동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QSDN을 이용해서 이종 솔루션 간의 키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 필요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애트리에서 이제 네트워크 연구본부의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 화면에 보시는 이 과제를 통해서 예, 참여하는 밴드들이, 참여하는 연구기관은 애트리, 키스트, KT, SKT, NIT, TA, IDQ. 이러한 플레이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주로 양자기술연구본부하고 키스트, 카이스트에서는 양자, 소자, 집적화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 애트리 네트워크연구본부와 KT, SKT, NIT, TA, IDQ. 이렇게는 주로 QKMS 레이어 윗단에서 양자목 키라든지, 그 다음에 상호용성, 그 다음에 QSDN 연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R&D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예, KT에서 만들었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반적인 기존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 장비나 이 데이터를 실제로 만들어주는 부분에서 암호화를 해가지고 이게 실제 이제 데이터들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자암호 통신, QKD 기반으로 양자암호 통신을 하게 되면 QKD 레이어끼리 양자 역학 기반의 물리적인 암호 키를 전달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에 누가 그런 키를 도청을 한다든지 키를 가져가려고 한다면 양자 속성이 변하는 것을 디텍션을 해가지고 실제 그 키를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새로운 키를 다시 공유를 해서 안전한 키 공유 방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받은 그 키를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보안 장비가 그 키를 받아서 암호화 키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QKD 장비는 QKD 장비끼리 단대단으로 통신을 할수 있는 양자 키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 20년 정도에는 한 50km 정도 됐었고요. 작년 정도 수준을 봤을 때는 뭐 100km까지 가능한 장비도 있고, 국내 장비가 한 80km 정도까지도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전 땅을 뭐이 서울부터 아래까지 또는 뭐 어딜까요? 뭐 해남이나 목포에서 제주도, 이렇게 터널로 넘어간다든지 할 때는 100km, 120km 정도가 갈수 있다면 한 번에 갈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실내노드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내노드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양자 역학상에서는 양자 역학, 그 QKD가 스스로 이렇게 엔드투엔드로 키를 공유할 때는 양자 역학의 그 기술을 적용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키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실내 노드는 일단은 응용 소프트웨어 레벨입니다. QKD 레벨에서 키를 받아서 응용 소프트웨어가 안전하게 서로 키를 공유한다. 전제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이제 표시가 되지는 않는데요. 왼쪽에 있는 QKD가 A라는 키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면 실제적으로 중간에 있는 그 노드에서는 B라는 키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 키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해서 실제로는 A키를 종단에 전달을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제가 뒷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렌망에서는 예, 주로 이게 서울 수원 판교 천안 대전 이 구간은 SK에서 사업자가 주로 구축을 하였고요. 그 다음 대전 청주 진천 이천 판교 이 구간은 KT 솔루션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서울 수원 판교를 구축을 하고 KT는 대전, 청주, 진천 구간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해당하는 장비가 안정성을 갖는지, 상호 운용성을 갖는지, 뭐 72시간 이상 운용했을 때 문제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망이었고요. 여기서 테스트를 거친 후에 안정된 장비들이 국가 공공기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아까 김영수 팀장님께서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B1이라든지, U3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한 장비들이 이곳에서 다 설명한 검증을 다 통한 후에 안정적인 것을 확인한 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신 그림은 대전 코렌팝 애트리에 있는 코렌팝인데요. 거기에 왼쪽은 KT향, 오른쪽은 IDQ향, 장비와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이 같은 구간에 있는 거는 지금 대전이랑 판교 두 곳이 접점이 됩니다. 판교도 동일하게 형상이 IQ 향장비, SKT 향장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첫 해에는 예, 판교에 있는 IDQ 장비가 대전에 있는 IDQ 장비까지 키를 서로 공유하고 암호 통신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고요. 21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이제 그걸 넘어서서 QSDN 기술을 통해서 그 윗단에서도 이종 간에서 서로 키를 공유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NI에서는 대전 이남에 그 오른쪽 보시는 우리넷의 OPN 3000 장비를 이용을 해 가지고 실제 QKD 개발된 장비가 암호통신 장비를 이용을 해서 실증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망을 꾸려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에 보여드린 그림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온 장표입니다. 뭐 다른 것들은 장비가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판교와 대전은 각각의 하나의 노드에 두 개 장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QKD 장비도 2종, KMS도 장비도 2종, 그 다음에 인크립트 장비도 두 개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SI에서 이제 이 GSQKD 관련해서 표준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분배된 표준 문서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주로 저희들은 이제 QKD 004, 그 다음에 QKD 014, 015, 그 다음에 뒷장에 나오는 018, 이 표준 문서를 준용을 하여서 설계를 하였고 해당하는 부분들이 표준을 준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ITU-TA의 표준 문서입니다. ITU-TA에서는 ETSI와 조금 다르게 오른쪽에 망을 관리하는 네트워크, 망 관리하는 영역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터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주로 서로 키를 잘 공유하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도는지 확인하는 것을 먼저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도시바가 제시하는 그림입니다. 실내 노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설명 자료인데요. 위에 어플리케이션 A, 어플리케이션 B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암호키를 받는 암호화 장비 또는 복화 장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QKMS가 다시 말씀드리면 양자키, 이 양자암호 통신 서비스 제공하려면 QKD라는 양자키 분배 장비가 있고 QKD라는 장비로부터 키를 받아서 키를 관리하는 양자키 관리 장비, 그 다음에 양자키 관리 장비로부터 키를 받아서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자통신 암호화 장비라는 네이밍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A는 도시바에서는 응용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적으로 이해를 쉽게 하시려면 이 중간에 양자키 관리 장비라는 게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드 A, 노드 B, 노드 C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실내 노드가 있어서 지금 녹색 박스에 있는 A라는 QKD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장비로 있는 QKD B가 있습니다. 국내 장비 같은 경우에 이제 QKD하고 QKMS 하나의 장비가 있는 독립형 장비를 만들어서 QKD 플러스라고 네이밍을 했었는데 이럴 경우에 실제적으로는 이제 QKD A에서는 녹색 양자 암호 키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노드 C에 전달을 할 키는 파란색 양자 암호 키입니다. 그렇다면 QKD A에서는 본인이 생성하는 두 개의 키를 이용을 하여서 KMS가 그걸 받아서 데이터를 전송할 키는 파란색 키고 파란색 키를 암호화할 키는 QKD가 생성한 녹색 키를 이용해서 같은 비트수로 암호화를 합니다. 암호화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QKD 플러스 A의 종단에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위치하는 KMS끼리 그 파란색 키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암호화된 파란색 키가 오는 거죠. 그러면 QKD B에서는 다시 그걸 복구한 뒤에 주황색 키를 생산해서 그걸 같은 비트수로 암호화를 해서 QKD 노드 C로 전달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IT 보안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KMS 레벨에서 이 양자 암호 키가 시큐어 하는데 응용 레벨에 올라왔을 때 이 부분이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ITU-T나 ETS에서도 네이밍을 할 때 실내 노드라는 말이 여러 가지 좀 다른 뜻으로 쓰이게 되는데 노드 A를 실내 노드,
노드 위를 실내 노드 이런 용어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자 암호키가 이전 간에 서로 전달되는 이 부분을 실내 노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이제 IDQ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실내 리피터라는 양자 리피터라는 용어를 현재 좀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양자 리피터는 아직은 없습니다. 양자 리피터는 정확히 없는 용어고 아마 이제 양자 통신이 활성화되고 조금 더 많은 기술이 발전이 된다면 양자 리피터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모습도 약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키포인트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QKDA가 양자 키를 전달하기 위해서 동일한 비트수를 한 번 더 만드는 겁니다.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소모하고 하나는 전달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도 OTP 형태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밴더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뭐 어차피 암호화학 쪽으로 양자 상태를 안전하게 관리하니까 암호화를 할 때 하나를 사용을 해서 계속 뭐 하루 정도라든지 키 교환 주기에는 계속 사용을 할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양자 키가 서로 공유되는 보안 요구사항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는 OTP 형태로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고 다시 사용하고 이런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그림은 이제 애트리 대전 코림팝과 청주 진천 구간에 양자암호 통신 장비가 설치된 이제 실증된 라이크 구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이쪽에 이제 대전의 IDQ 장비 있겠죠. SK형 장비가 있을 거고요. KT형 장비 같은 경우에 예, 노트북에 배터리가 없다 그러는데 예, 초창기 20년에 이제 KT가 처음 이제 이 상용 장비로 QKD 장비를 만들 때는 이 48km 구간도 되게 모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망에서 40km 이상을 구동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48km 구간에 양자 암호키가 72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복적인 작업들이 있었고요. 디버깅들도 있었고 관련된 내용들이 수용되었습니다. 윗부분 보이신 그림은 실제 이제 그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예, 광통신 회선의 상태를 봐서, 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실제적으로 48km 구간이 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런 지역들은 패치 패널이라든지 네트워크 장비들이 설치되어서 그만큼 설치되는 구간마다 이, 양자 속성이 전달되는데 저항값이 하나씩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대전에는 QKD B1이 설치되어 있고요. 중간에 있는 실내 노드가 설치된 구간은 QKD B2, QKD A1, 그다음에 저쪽에 QKD A2 이런 형태로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주 구간에는 실내 노드 구간을 형성을 하여서 2종의 QKD가 설치되어 있고 그때 QKMS가 서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양자 암호키를 실내 노드 기반으로 키 공유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세 번째 죄송합니다만 한 3분 안에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 별로 없어서 예, 세 번째 이슈는 QSDN을 이용해서 키 공유한 이슈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은 이제 엣지 014, 015, 014를 통해서 이제 이스트 웨스트 키를 공유 전달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은 2종 솔루션 간에 SK나 KT 이종 솔루션 간에 키를 공유할 때 KMS끼리 바로 붙을 수는 없기 때문에 QSDN을 통해 가지고 키를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예, 뭐 구성은 이렇게 하였고요. 실질적으로 QSDN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KT향의 QSDN 컨트롤러, 그다음에 SK 쪽은 컨트롤러가 개발되지는 않았었고요. 뭐 IDQ에 사용했던 QNET 웹 API 서버라는 게 있어 가지고 달라진 점은 QSDN 오케스트레이터가 이쪽으로 바로 018 메시지를 던졌고요. KT 같은 경우는 018 메시지를 받아서 실제로는 밑에 노드는 015 메시지를 던지는 표준을 준수하는 이런 모습을 갖춰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앞서서 SKT에서 설명하셨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 이제 검증을 통해 가지고 020 표준을 제안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IDQ에서 020 표준을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관련된 저희가 이제 이 논의를 하면서 SKKT 논의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지 이런 부분들 논의를 하였고요. 그 부분을 표준에 준용 제공을 하고 현재 표준이 드래프트를 넘어서서 표준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인 망에 설치된 장비의 모습들을 이제 로지컬하게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이 부분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안정적으로 확인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로 봤던 내용이 왼쪽 주황색이 SK구군, 그 다음에 오른쪽이 KT 영역인데 SK에서 KT로 서로 이전과 키가 잘 공유가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SK에서 KT를 거쳐서 다시 SK로 넘어왔을 때 키 공유가 되는지, 그것도 이렇게 수원에서 판교 넘어가는 구간, 수원에서 대전 넘어가는 구간 위아래를 다 테스트를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KT 향해서 KT에서 SKT로 키가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KT에서 SKT를 거쳐서 다시 KT가 키를 받았을 때도 온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때도 개념 검증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저희 실망에 적용을 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OTN생 레벨로 암호화 장비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통신사별로 서로 상이한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양자 암호키는 이중간에 서로 공유가 되었지만 암호통신을 하려면 그 암호통신 프레임이 서로 일치해야 되고 다른 통신사의 제품이 나한테 왔을 때도 내가 같은 키를 갖고 있다면 복호화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암호화 복호화 메커니즘이 맞지 않아서 아직은 암호통신 서비스까지 이중간에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발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QSDN 관련해가지고 아까 심동희 목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표준들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걸 할 때 수준에는 이제 020까지 나왔던 수준이고요. 021이라든지 그 다음에 ITU-T의 새로운 표준 문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표준의 적합성, 그 다음에 상호 운용성,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올바르게 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 자료에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아까 이원혁 단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애트리는 보안기능확인서라는 제도도 시험하는 운영하는 시험기관인데요. 오늘 날짜 기사를 보시면 국내 1호 양자암호통신장비가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나 KT 각각의 장비를 제공하는 벤더들에서도 각각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좀 숙지하시고 되도록이면 확인서를 받은 제품들을 도입을 하신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상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박상희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